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호 1위분의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첼시 대 토트넘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빙에는 혁기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전에서 첼시가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조금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첼시, 토트넘 오늘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텐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지면서 콘테 감독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 과연 오늘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에 나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위그루루스 골키퍼, 에네르슨 노열, 다비소 산체스,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울 레길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지오바니 로셀소, 루카스 모라, 해리케인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오늘 로셀스 선수가 중원에서 출전을 하면서 헤리케인과 모우라 선수의 투톱을 좀 도와줄 예정이고요. 이에 맞서는 또 첼시는 또 오늘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선발 라인업에 루카쿠 선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첼시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케파 골키퍼, 어드슨 오데이, 아스플리쿠에타, 크리스텐센, 안토니오 리디거, 마르코스 알론소, 마테우 쿠바치치, 조르지뉴, 카이어 베르츠, 로멜로 루카쿠, 메이스 마운트가 토마스 투엘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조금 잡음이 있었던 루카쿠 선수가 또 투엘 감독과 잘 이야기를 풀면서 오늘 스쿼드에 복귀를 했는데, 2대0 좀 통합 스코어 앞서고 있는 첼시가 오늘 루카쿠 선수를 필두로 또 어떤 모습을 펼쳐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트로피가 필요한 토트넘, 과연 결승 진출에 할 수 있을지 오늘 두 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하고요. 첼시도 오늘 경기를 통해 카라바오컵에 트로피가 필요한 양 팀의 준결승 2차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첼시가 되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전적 5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가 없고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벤 데이비스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조금은 위협적인 움직임, 루카쿠 선수에게 좀 깊은 태클이었는데 콘테 감독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이고요. 앞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최근 5경기 4무 1패, 조금 열세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할지가 될 것 같고, 첼시는 지난 FA컵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거두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붙여줬고요. 헤딩, 골대로 타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전반 초반에 좋은 모습을 펼쳐주고 있는 첼시입니다. 뒤쪽으로 주고받으면서 루카쿠의 슈팅! 전반전에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산체스의 깊은 태클이었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는데요. 옐로 카드를 벤 데이비스 선수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받으면서 조금 수비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에 조금 봉쇄당하는 토트넘입니다. 전반전에 좀 골을 기록해야 오늘 경기 조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이번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했습니다. 조르징뉴가 붙여줬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막아내는 위그루루스 골키퍼. 다음 주에 달려오면서 그 힘을 받으면서 바로 헤딩으로 이어갔는데요. 위그루루스 골키퍼가 살짝 쳐내면서 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위그루루스 골키퍼가 지금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저하된 모습도 좀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들 만큼 있었고요. 여기서 주심 에이스를 올렸습니다. 루카쿠 선수의 슈팅을 벤 데이비스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선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막는 과정에서 손에 맞았다는 크리스 카바나 주심의 판정. 우리 PK는 조르징뉴가 나섭니다. 조르징뉴 대 위그루루스. 조르징뉴 막아내는 위그루루스 골키퍼입니다. 실점을 막아내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위그루루스 골키퍼. 완벽히 방향을 읽어내면서 위그루루스 골키퍼가 두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첼시. 네, 붙여줬습니다. 뒤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크게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가운데 다 소요되면서 주심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2021-2022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경기 첼시 대 토트넘의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전반전 막판에 PK를 얻어내면서 선취권 기회를 얻었던 첼시 하지만 PK가 또 이거를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을 내지 못했고요.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이 좋은 기운을 그대로 이어나가서 후반전에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펼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이렇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후반전에 정비를 하고 나올 두 팀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 후반전의 진영을 바꿔서 시작합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첼시,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해리 케인이 뒤쪽으로 연결, 루카스 모라, 해리 케인, 모라 슛! 골! 루카스 모라! 오늘 경기에 선취골을 기록하는 토트넘입니다. 전반전에 유스팅이 없었던 토트넘, 후반전에 첫 번째 유스팅을 골로 기록했습니다. 루카스 모라가 백힐로 해리 케인에게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오른발 슈팅! 케파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으면서 토트넘이 다시 한번 카라바오 결승에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0, 토마스 코는 2-1을 만들면서 토트넘의 지금 한 두 골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한 골만 더 넣어도 경기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루카스 모라의 골로 1-0 앞선 가운데 첼시가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55분에 스킵 선수가 나오고 은돔벨레 선수가 투입됐고요. 첼시도 코바치치 선수가 나오고 사울 리게즈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루카쿠, 사울 리게즈, 조르징뇨 안쪽으로 여기 슈팅! 골! 파베르치! 1-1 동점을 만드는 첼시의 파베르치입니다! 어우! 파베르치가 골넣 이후에 요즘 뭐 스골파라도 보든지 비보잉을 보여주면서 파베르치가 또 격한 셀리브레이션까지. 뒤쪽에서 조르징뉴가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하베르치에게 정확하게 연결했고요. 하베르치는 망설이지 않고 왼발로 넣으면서 라인 브레이킹의 정석 그리고 깔끔한 슈팅까지 1-1 동점을 만들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결승 진출이 힘들어졌고요. 하베르치가 또 헤드스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까지 장착한 하베르치였습니다. 네, 1-1 동점이 된 가운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금 더 골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해리 케인 뒤쪽에서 슈팅! 은둔벨레 골! 위들라스만이 토트넘입니다. 네, 이번에도 케인 선수에도 오늘 멀티 도움을 기록하는 해리 케인 그리고 골을 기록했던 은둔벨레. 지난 경기에서 FA컵에서 조금 늦게 교체 아웃이 되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여론을 받았던 은돔벨레가 오늘 골로 그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은돔벨레가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발로 슈팅을 기록하면서 1-1 좀 토트넘 결승 진출에 대한 신락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고요. 은돔벨레 골로 2-1 앞서면서 약 75분, 80분이 됐습니다. 하베르치, 루카쿠. 하베르치가 박스 안쪽에서 루카쿠에게 연결, 뒤쪽에 사울리게제 왼발 슈팅 막아내는 위그루스 골키퍼입니다. 지금 토트넘 입장에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첼시가 계속 공의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서 토트넘에게 흐름을 내주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 한 골은 정말 토트넘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 경기 시간은 한 8분이 남지 않은 가운데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에메르슨 로얄 선수가 나오고 도어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첼시의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하베르치가 준비하고 있고요. 하베르치가 길게 붙여줬습니다. 루카쿠의 헤딩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주심에 휘슬을 울렸는데요. 크리스 카와나 주심은 레길룸 선수의 핸드볼 파워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걸 스키퍼 막고 나왔는데 느린 장면으로는 조금은 애매하긴 했지만 크리스 카와나 주심이 PK를 선언하면서 이번에도 조르징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반전에 실축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르징뉴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2-2 동점을 만드는 첼시 그 주인공은 조르징뉴였습니다. 조르징뉴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하자마자 초회 감독에게 아끼면서 또 보여주고 있는 사회성 다시 한번 저도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전반전과 다르게 왼쪽으로
급증의 방향을 기록하면서 골을 기록했었던 조르진요. 이제 2대2가 되면서 조금의 결승 진출에 많은 구분능선을 넘은 첼시가 되겠고요. 콘테 감독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피케이골로 2대2 동점을 만든 가운데 경기시간은 5분 남짓 남았습니다. 뒤쪽에서 알론소 그런 사울리게즈의 슈팅! 골! 역전을 만들어버리네 사울리게즈! 골! 3대2 첼시가 앞서갑니다. 와, 이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끝난 경기가 맞는지 모르게 3대2 사울리게즈가 달려가면서 왼발로 벼락같이 슈팅을 기록했고요. 이글스 골키퍼는 손을 쓸 수 없으면서 첼시가 2차전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통합 스코어 5대2 사울리게즈의 역전골로 첼시가 거의 결승 진출을 확정 짓는 그런 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오랜만에 골이기 때문에 또 많이 격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사울리게즈 정규 시간에 거의 다 소모가 된 가운데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레길론 해리케인에게 해리케인 슈팅! 골! 해리케인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토트넘의 3골에 모두 관여하는 해리케인 한 골 2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아우, 이 슈팅은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필름에 남을 정도로 멋있는 슈팅이었고요. 해리케인 선수가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슈팅. 그 골을 만들어내면서 3대3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남팀 도합 6골이 터진 가운데 아직은 종료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때 주심의 종료 휘슬과 함께 영팀 카라바코프 4강 2차전 첼시 대 토트넘 3대3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피파 21을 미리보는 토트넘 경기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